DJI Mini 3 Pro, battery test. 안녕하세요. 갈포입니다. 오늘은 미니 3 프로 대용량 배터리가 드론을 얼마나 오래 날릴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Take off. 미니 3는 표준형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대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표준형은 34분, 대용량은 47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비행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네요. 날씨, 바람의 세기, 고도, 속도, 카메라 사용 여부, 조종사의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의 테두리 부분은 RC 화면을 녹화한 것으로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K 60프레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화면 가운데의 멋진 영상을 감상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기부터는 4배의 속도로 재생 및 편집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영상도 없네요. 드론의 속도는 최대 속도인 37km 정도, 고도도 50m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우측 상부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면서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여기부터는 영상이 정상 속도로 재생되며 중간 영상은 편집되었습니다. 배터리가 3분 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표시되네요. 배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경고 메시지와 착륙을 시도하네요. 배터리 잔량이 1분 미만으로 될 때까지 강제로 비행을 하게 합니다. 여기부터는 4배 속도로 재생합니다. 드론이 계속 착륙을 시도하네요. 총 비행시간은 34분 정도입니다. 상단 화면 시간을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 Landing.